안녕하세요. CCM 라디오 방송 더 그레이스 박동준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바울이 기록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냈던 편지였죠. 그가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구절인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여러분은 누군가를 향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우리가 성도를 생각할 때에 지체를 바라볼 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되어지게 만들고 또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용기를 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해주기를 바라면 늦어요. 우리가 먼저 시작할 때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CCM 라디오 방송 더 그레이스 함께 출발합니다. 주님 나셨네
네, 조수아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낮은 꽃들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곡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낮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또 공의에 대해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공의라고 하는 것과 낮은 자들, 약자들, 이것은 꽤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난한 자들, 혹은 과부들, 나그네들, 이런 단어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번 가난한 자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쭉 펼쳐지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 외로운 자들, 또 거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늘 높은 곳을 쳐다보죠. 언제쯤 저기에 오를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오르는 것이 곧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우리의 이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고 추구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면 높은 곳을 지향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낮은 자들을 바라보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자 혹은 예수님을 닮자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달란트 곧 재능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것, 곧 위만 바라보고 높은 곳을 지향하면서 그 자리에 앉혀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은 곳, 낮은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하고 또 그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아버지의 뜻,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서가 2 앨범에 수록되어 있던 스파냐 3장 17절 곡을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지극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별들의 수를 셀 수도 없고 바다의 모래 알들 다셀 수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지능이 우리에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마치 목자가 그 많은 양들의 이름을 불러내듯이 우리를 알고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받고 있고 또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함께하고 있는 99마리의 양보다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양을 찾아 떠나시는 그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품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많은 좋은 일들이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일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 또한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심정선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말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칭송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정말 세상에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 높다 하는 사람들, 우리가 저 인생 살면서 한번 만나보기도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좀 들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뭔가 새로운 기쁨이 막 솟아나고요. 아,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였지? 라는 생각들이 가득해지면서 환하게 우리 눈앞에 빛이 드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위의 옷자락 만지며 김은현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방송 PD님께서 댓글들을 좀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한지훈님,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평소에 좋아하시던 찬양이었군요. 지금 인공호흡기를 하시고 폐렴과 싸우고 계시다고 합니다. 얼른 병마를 이겨서 완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또 세부대님, 어제 금요일 5살 손자가 열이 난다고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기도하며 이 찬양 생각나 떨어져 있는 손자 머리에 마음으로 손얹고 찬양드립니다. 네,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이 곡을 들으시면서 또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니스라고 하는 분께서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와 그림의 곡을 들으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지금의 제 처지와 너무 딱 맞아서 너무 놀랍고 너무 큰 위로가 되었다고 모든 걸 포기하는 마음으로 죽고 싶은 마음으로 출근 중이었고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열었는데 시와 그림 모음집이 올라와 있길래 평소 좋아하던 찬양 사역자라 들었고요. 또 거기서 이 찬양이 있어서 듣게 됐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확 터졌네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또 나팔꽃님, 믿지 않는 남편이 이 찬양을 듣더니 이상하게 눈물이 난다 하더라고요. 네, 역시 시와 그림의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고 하는 곡인데, 이런 사연들 참 많은 거 보니까 우리가 참 우연인 듯 하나님의 필연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찬양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그 찬양으로 힘을 얻게 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시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신 분들, 그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으로 온전하고 아름답게 응답되어지고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저도 잠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사연들을 보실 때에 잠시나마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방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서로 세워지는 방송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CCM 라디오 방송 더 그레이스 함께 하셨고요. 진행의 박동준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